쇼핑몰의 손스톤의 주인이자 입식타격 선수인 손준호 선수의 체육관에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식타격 선수 손준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방문 판매단의 이제 방송이 어제 4월 28일에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손준호 선수와 같이 보면서 제가 이제 촬영 때 있었던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손준호 선수가 아마 또 물어볼 거예요. 아, 제가요? 뭐 그냥 생각이 안 들어. 사실 저희가 너무 막역한 친구라서 네네. 그냥 친구끼리 본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동영상을 보도록 네. 할까요? 오늘의 제품은 뭡니까? 왜 안 들어와요? 아, 이게 나오는가요? 아, 저도 이게 전투 알았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아, 제가 나왔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냥 둘이 한 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가 단촐하네요? 아, 여러 가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상품 세개 보내고. 마우스패드인데? 어, 다 다른데? 이거 뭐야? 돌은 뭐 보는 거예요? 돌이 아니라? 오, 얘기할 때 좀 안 보셨나요? 아니, 진짜 많이 먹어요.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방송이 많이 잘렸는데 네. 한참 욕하셨어요. 아, 노부돌이하고 근면 성실함의 상징입니다. 아니, 이런 설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명하시나요? 진심으로 이게 진지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완전 진짜. 아. 양말은 왜 있어요? 양말이 아니라 이불입니다. 잘 하셨나요? 네. 옳지. 일이 억울한데 감이 어떻게 해요? 누구도 그거 하고도 욕 엄청 먹었어요. 사실 이게 뭐냐고 이승훈 못 살겠다고 빠져들어야 되는데 빠져들지가 오셨네. 본인도 사랑 많이 웃겼을 것 같은데 계속 웃으면서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자기가 파는 물건인데 자기가 어이 없었는데 아, 그 얘기를 정확히 장소원님 하셨어요. 아, 그래요? 자신감치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시작할까요? 저는 이제 빠지고 어디로 가신 계셨네요. 저는 이제 대기실에 있다가 네. 이제 JTBC 방송국 기아에서 밥을 같이 먹고 이제 다음 촬영 장소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아. 제가 여기서 이승훈한테 멱살을 잡혔어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떤 일반인분한테 팔고 계셨는데 네. 네. 하시다가 갑자기 좀 한타가 오셨는지 네. 이러다가 저를 딱 발견하고 카메라 네네네. 뒤에서 했었는데 한참 여기 있다고 갑자기 막 뛰어와서 멱살 잡아가지고 와 이거 방송 나가려나 했는데 안 나오죠. 근데 확실히 여기가 거의 이승훈님이 좀 약간 박하 왠지 말을 좀 잘하실 것 같아요. 말 잘하실 것 같아요. 껴서 찍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질문은 장수원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실제로 하는 거예요? 듣고 그거를 응용을 했어요. 훈련법 이런 거는 장수원님이 담당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고 하시더라고요. 키우는 돌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장수원님 되게 뭐지? 뭐 저를 응원하실 건 아닌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잘한다고. 장수원님 진짜 참고하시더라고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진짜. 머리 봐. 형 미용 예쁘게 했네. 장기 같은 것 좀 볼 수 있어요? 여기 뒤에서 숨어서 보여주세요. 오늘 강아지 집에서도 애완동물 키우시겠네요. 여기 과장님이 계셨는데 네. 집에서 햇파트를 키워요? 과장님이랑 친구를 한번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하버드랑 올리브거든요. 솔대 이분이 기억이 나요. 이분이 네. 꼬리흔드는 거 봐. 뭐라 그랬지? 되게 재밌게 하셨어요. 아, 근데 조금밖에 안 나오셨네. 근데 확실히 방송이 쉽지 않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힘들게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 9,900원에 팔아서 만원에 팝시다. 9,900원에 사셨네요. 피규어나 만화 관련된 거 같아요. 만화 진짜 좋아하시고 난 좋아. 저한테 돌핀 원피스는 보셨어요? 라는 질문 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샹크스 밀짚모자를 아, 네. 샹크스 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아, 그래요? 저도 고현빈님한테 들어서 나도 몰랐네. 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저한테 그렇다고 하더라고. 샹크스도 밀짚모자 받은 거라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네. 저는 고현빈님 진짜 너무 잘생겼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은 유근민 씨에 대한 반응이 솔직히 다르겠어요. 아, 아무래도 이 아이돌 그룹이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제가 보는 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씨가 약간 좀 옆에 서 있기 싫은 아, 그래요? 연예인이구나 라는 걸 딱 맨 처음에 딱 보다 오래 살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저희 내가 말을 쓰면 진짜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장수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막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를 이승훈님이 약간 무심하게 듣더니 아, 그리고 이날이
이분님 이제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막 선물도 준비하고 하시는데 네. 방송 전에 같이 네. 연출분들이 좀 준비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막 이것저것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아~ 그래서 입대 기념으로 12,000원을 그냥 드리신 거네요. 아, 그거 말고 선물 이거. 아 선물로. 네. 아이 뭐예요? 군대 필수템. 제가 초코파이 이거 왜 드리냐고. 네. 이거는 살짝 놀리는 개념 아니냐고. 네. 약간 이승훈님은 되게 좀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몸은 떠나지만 조회수는 평소에는 잘 안 먹는 과자니까. 네. 군대 가서도 평소 네. 넘어가면 초코파이 안 먹잖아요. 감동이다. 고마워요 다들. 제가 네. 이승훈님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 게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대기실에 있는데 이제 출연진들 방송하시는 맨 처음에 나온 그 장소가 저랑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저에 대한 저를 뭐 절대 먼저 보면 안 된다고 네. 완전 리얼이라서. 근데 이승훈님이 이제 안내를 잘못 받으셔가지고 저 있는 대로 대기실 문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딱 마주쳤는데 테이블에 돌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작가님이 아 이승훈님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 네.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뒤에서 막 다른 연출분이 오셔서 이제 네. 안내해서 다시 가셨는데 네. 작가님이 이제 이거 돌 본 거 아니냐고 아 돌 봤을 텐데 방송 망했다고 이런 걱정하시길래 아 그래도 못 본 척 하시겠죠 이렇게 막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저 요만큼 나왔는데 한 1시간 반 촬영했거든요. 와. 요거 끝나고 나를 하는데 네. 장수원님이 저한테 제가 나갔는데 아유 고생하세요 한다고 혹시 운동하세요?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지금 이거 방송이에요? 아니 와 운동하시나 보네. 그래서 아 저 아는 친구가 선수인데 제가 PT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근데 카메라 또 찍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카메라 보고 아 이거 지금 방송 나가요? 나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빨리 상호명을 얘기하셨어요. 스타킥 비즈니스.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부산에 오실 땐 스타킥 피트니스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하실 분들만 네.